마크 모드를 즐기기 위해서는 포지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고 모드를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영상 마무리 부분에는 오류 해결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포지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구글에서 포지를 검색합니다.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면 왼쪽에 다양한 마인크래프트 포지 버전 중에서 설치할 버전을 선택합니다. 저는 1.16.5 버전을 선택하고 추천 다운로드인 다운로드 레코멘드드에서 인스톨러를 누르면 광고 페이지가 열리는데 잠시 기다리면 스킵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이것을 누르고 다운로드하세요. 다운로드한 파일을 원하는 경로에 두고 같은 경로 빈 공간에서 키보드의 Shift와 마우스 우클릭을 동시에 눌러서 여기에 파워쉘 창 열기를 누릅니다. 파워쉘 명령창이 열리면 java-자 포지라고 입력한 상태에서 탭을 눌러 자동 완성한 다음 엔터를 누르면 포지 설치 창이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버튼을 선택 후 확인을 눌러 설치를 진행합니다. 진행이 완료되면 확인을 누르고 파워쉘 명령창도 닫습니다. 모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마크 런처를 실행하고 포지 프로필을 찾은 후 폴더 아이콘을 클릭하여 모드스 폴더에 모드를 넣은 다음 폴더를 닫습니다. 그런 다음 런처를 종료하고 다시 실행한 후 포지 프로필에서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여 실행을 합니다. 간단하죠? 만약 친구들과 함께 마인크래프트 모드 서버를 열고 즐기고 싶다면 마크 모드 서버 여는 법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모드를 적용하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은 바로 자바가 설치되지 않거나 버전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기존 자바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구글에서 주로 JDK를 검색합니다. 해당 페이지에 들어간 후 아래로 스크롤하여 자바 버전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하는 마크 모드의 버전이 1.16 이하 버전은 자바 8 버전, 1.17 이상 버전은 자바 17 이상의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마크 1.16.5 버전의 모드를 사용할 예정이므로 자바 8을 선택하겠습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윈도우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아키텍처는 자신의 컴퓨터 사양에 따라 64비트 또는 32비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64비트이므로 선택하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MSI를 선택하여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한 자바를 실행하여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 과정에서 넥스트를 누른 다음 마지막에 클로즈를 눌러 자바 설치를 완료합니다. 지금까지 마크 모드 적용법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동방!